두 정상은 이번에도 파격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등장과 솔직담백한 화법은 이번에도 이어졌고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평양 시민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KBS 수신료 폐지해야 합니다. KBS는 정상적인 공영기관임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MBC와 함께 친중 친북 세력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하는 더러운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적자 상황에서 당연히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했겠지만 KBS는 적자에 아랑곳하지 않고 억대 연봉 잔치를 계속해왔습니다. 올해 2월에는 KBS 직원이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KBS에 불만 갖지 말고 능력이 되면 입사하라는 미친 막말을 커뮤니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구조조정할 생각도 없고 국민 세금으로 계속 억대 연봉 받을 테니까 니들은 수신료나 열심히 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수신료 인상하려고 사전자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 조작입니다. 적자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근거로 KBS 공론조사를 했는데 조사 비용만 4억 3천만 원 들였다고 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수신료 인상 찬성이 79.9%, 거의 80%가 나왔다는 거짓된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통계 결과로 거짓말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곳이 KBS입니다. 이런 곳에 수신료를 줘야겠습니까? 4억 3천만 원 공론조사 예산을 두고 그간 방만 경영을 해온 KBS가 이틀간의 공론조사에 큰 금액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며 특히 리서치 마케팅 업계에서는 KBS가 공론조사를 위해 세운 4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통상적인 수준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KBS 직원 커뮤니티 막말, 방만한 경영, 친문 세력들 돈줄, 거기다가 돈 없다면 공론조사까지 국민 세금으로 비정상적인 수억 원대 돈을 들여 조사 결과까지도 조작,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과거 KBS의 행태를 되돌아보면 욕밖에 안 나옵니다. KBS가 적자라면서도 헌법조무사 나부랭이 김제동에게 1회당 350만원, 연 7억 원의 출연료를 퍼주었습니다. 적자라면서 친문 세력들에게 출연료 두둑히 챙겨주면서 수신료 인상하자고 하니 욕을 먹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강제 징수해가면서 방송 내용은 국민 우롱, 편파 방송입니다. 금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시 생태탕, 페라가모 괴담을 부추기면서 여당의 실질적 선거운동원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러는데 수신료를 줘야 합니까? 문재인 생일에 방송됐던 KBS 열린음악회 음악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곡으로 송투더 문을 선정하여 문찬양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부 문재인을 칭송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이 이러면 안됩니다. 또한 KBS가 과거 2018년에 이상한 종북질까지도 했었습니다. 남북회담 성과가 있을 거라고 국민 94%가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대놓고 거짓 조사를 한 것입니다. 남북회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문재인을 찬양하고 싶어서 발악한 방송기관답습니다. 또 있습니다. KBS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인식에 대해 8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이건 KBS가 아니라 폐악질 기관이며 북한 노동신문보다 더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송기관이 되어야 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송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도도 해야 하는 공영방송 KBS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국민을 위한 공정한 방송을 하지 않는다면 속히 KBS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KBS의 행태들을 보면 수신료 인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추가적으로 수신료 폐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인간에게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상식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렸고 북한 찬양, 종북 문재인 찬양, 대깨문들 눈치보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찬양의 일념입니다. 여러 차례 여론 조작을 해온 적자 방송 KBS. 수신료 인상 반대는 당연하며 추가적으로 수신료 폐지까지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